경기를 하느냐, 그리고 팬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경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일단은 예, 이거는 거의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이 36강에서 도전자가 뚫고 16강까지 올라가는 거는 정말 진흙탕 구르고 막 어떤 막 불길이 치솟고 가시밭이 막 있는 데를 예, 피투성이로 막 가서 막 온몸에 막 상처가 나는데 16강 문턱에 하여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김재춘 선수도 일단 16강제 치를 때 맵 하나에서 예, 일주일에 하나씩 경기 준비하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김재춘 선수가 100%, 120% 자기 실력 발휘하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일단 16강에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최정대 노왕의 기량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하네요. 최정전, 어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버려요. 네. 아, 어쨌든 지금 김재춘 선수는 뭐 어려운 겨울이 이제 마지막 한 곰이 남았을 뿐이고요. 그리고 손찬호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 예전 에버스타리그 때 보여줬던 그 저력 아직 안 잊고 있거든요. 예, 손찬호 선수 아 뭔가 예 이런 그 같은 거 두 번 반복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첫 경기는 드래곤 리버였고. 네, 두 번째 경기는 템플러를 준비한 거긴 템 쪽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원컷 에어로 상대방 현혹한 다음에 병력 모아가지고 한 방에 승부 이거였는데 김재춘 선수가 얄팍한 수에 두 번 똑같이 넘어갈 줄 알아? 이러면서 그냥 뮤탄스키 뛰어갔고 근데 네, 이런 거거든요. 컷 에어 그 소수 한두 개 있는 거에 내가 또 놀아날 줄 알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기한이 진검승호입니다. 네, 1경, 2경기 모두 아쉬움이 나고 후회가 많은 경기였군요. 진선수들은 이제 왕의 기한에서 모든 걸 훌훌 털고 조지명 씨 입성해야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녹색의 프로토스 왕의 귀한 손찬호입니다. 이에 맞서는 김대춘 이거 오렌지색. 네, 세트스코어 1대1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자, A조에서 신상무는 5경기 만에 B조 김구현은 최단 4경기 만에 올라왔는데 올라가도 김대춘 6경기 하지만 올라만 가면 다릅니다. 네. 아 그래도 좀 뭔가 어떤 그 앞마당이 좀 활성화되면서 더블엑서스가 활성화되고 예, 프로토스가 뭔가 좀 송견제라는 어떤 닉네임에 걸맞는 그런 견제 플레이 없이 그 뮤탈리스크에서 한 방이 무너졌다는 거 조금 아쉬운 측면이 큰데요. 그만큼 김재춘 선수가 노련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게 상대를 속이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손찬호 선수가 그렇죠. 수읽기와 수감추기에서 좀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김재춘 선수가 1경기하고 비슷하게 컷에어 또 잔뜩 뛰어가지고 이거 컷에어 보이니까 이러면서 스쿼지를 막 6개씩 왕창 뽑아가지고 괜히 낭비하고 막 예, 멍하니 막 이구수 막혀가지고 스포 콜로니 짓고 있고 막 이랬으면 또 비슷하게 됐을 수 있었죠. 예, 갑자기 막 그 게이트웨이 폭발해가지고 질템 막 러시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재춘 선수가 똑같은 수법에 안 당했던 거예요. 지금 그 김지수 선수가 9풀을 들어갔거든요. 네, 9스폰 인풀을 들어갔는데 손찬호 선수의 정찰이 다행히 빨라가지고 그러네요. 네, 데뷔를 예. 할 수 있겠네요. 직선 거리상 바로 밉니다 지금 김대춘 손찬호. 어쨌건 그 왕의 귀하는 저그하고 토스하고 지난 시즌에 5번 경기는 저그가 다 이겼죠. 예, 네, 그래가지고 프로토스가 굉장히 좀 힘든 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예, 토스가 할 만한 맵이 3개가 있는데 토스가 조금 덜 할 만한 맵이 하나가 있으면 되게 불리하게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런 평범한 형태의 4인용 맵일수록 저가 좋습니다. 2인용 맵일수록 토스가 좋은 거예요.
네, 지금 구풀이면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 정찰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고요. 그리고 캐논이 이게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무시하고 본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풀어고 나와서 그래도 입구를 좀 막는다던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글링 뭐 상대편 대비하고 있는 걸 알 텐데 저 어느 정도까지 적극성을 보일지요. 김재천 캐논 하나 완성 두 개인자까지 완성될 겁니다. 아, 길막으로 오죠? 네, 이렇게 되면 뭐 구드론 관계 이제 김재춘 선수는 좀 손해를 보게 된 거고요. 예, 뭐 대신 김재춘 선수는 지금부터 그 손창훈 선수의 일꾼이 나와갖고 정찰하는 거를 갖다가 저글링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막아야죠. 예, 그렇게 되면 손창훈 선수가 예, 상대가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해놓고 저글링에다가 완전 힘줘가지고 한 분의 반까지 저글링 꼽아갖고 확 덮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박성준 선수가 그런 플레이 해가지고 종종 더블한 프로토스 때 쉽게 이기는 경기도 참 많았었는데 따라서 일꾼 정찰을 허용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앞뒤로 지금 막 철통 방어하고 있습니다. 김대춘 발업까지 투자를 했는데 이제 정찰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저그 입장에서는 자, 드론이 6시쪽까지 이제 앞마당을 먹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찬훈 선수도 상대 의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해서 정찰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캐논 상태에서 그냥 손창훈 선수가 멀티 한 다음에 바로 테크트리를 올리려는 분위기로 생각이 되는데 프로토스 아 물론 이 김재춘 선수가 멀티를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긴 하죠. 근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프로토스 이름은 나름대로 저글링으로 지금 프로브 정찰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었는데 네, 용케도 지금 잘 빠져나와서 상대 의도로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어떤 그 공격에 의도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확장. 예, 좀 확인이 좀 되니까 예, 여태까지는 너무 불안한 나머지 예, 일꾼을 4기 막 이렇게 예, 여기다 배치를 해놨었거든요. 예, 물론 질럿이 나오기도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저글링을 덧뽑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으면 저렇게 플레이 못합니다 토스가. 근데 네. 예, 좀 뭐 콜로니 짓다가 취소한 거죠 지금 저거도. 다시 한번 안쪽 확인을 하고. 전진해 있던 저글링은 약간 뒤로 후퇴합니다. 네. 뭐 다 알아요 이제. 의도는 다 아니까 일단 마지막 경기 맞춤 카드가 나와야죠.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두 선수의 어떤 그 네, 꼼꼼함이 지금 엿보이네요. 서로 다 네, 상대 의도를 캐치하려는 네, 움직임이 있고요. 아, 잘못 알아가지고 1, 2경기 좀 허무하게 깨졌어요. 진 선수는요. 네, 그래도 손찬훈 선수가 아주 그 부유한 더블은 못하긴 했습니다만 김재춘 선수도 되게 가난한 출발이었고 그러나 손찬훈 선수가 정찰이 안 되니까 김재춘이 땡이 들어 준비하고 있는지 저글링 왕창 뽑아갖고 예 그냥 앞마당 그 어떤 강공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찬훈 선수가 캐논을 덕지덕지 발라가면서 플레이를 했으면 아무리 저가 가난하게 출발했어도 토스가 손해죠. 근데 지금은 손찬훈 선수가 헛돈을 안 쓰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면은 더블이 안정적으로 성공이 된 거고 프로토스가 할만합니다. 이번에도 앞선 경기와 똑같이 지금 커세어 다크 쪽으로 일단 아 그 커세어와 템플러 테크 쪽으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커세어를 원스타 게이트라고 하더라도 사실 커세어를 6-7개까지 꾸준하게 모으고 잃지 않으면은 뮤탈리스크 쪽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두 개로 이게 속이려다 보니까 이게 안 속은 건데 손찬 선수 과연 이번에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네. 그냥 뭐 하던 대로 또 커세어는 단 한 기 뽑아갖고 정찰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건지. 예, 네, 어쨌건 지금도 이렇게 늦지 않았고 정찰이 된과 동시에 캐논을 좀 잔뜩 늘리고 예, 커세어 살려갖고 커세어 두 기에 본진에 캐논 하나만 있어도 뮤탈리스커지로 아까처럼 침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 모습 보면 추가 스타게이트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정찰을 맞습니다. 네, 아예 뭐 커세어 기버로 갈 맵이 아니라면은 네, 투 스타게이트는 결국 또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 스타게이트는 이제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커세어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그와 프로토스 간의 치열한 심리전이 나오는 거고요. 확실히 김재춘 선수는 저그의 힘은 해처리 숫자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스타일 선수로 보이네요. 예. 이거 또 지금 스콜지 들어가서 상대 의도 캐치하고요. 커세어는 또 위험용으로 보여주고
지상 유닛 발업 타이밍 때 한번 찌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뮤탈리스크 쪽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나온 커세어는 제압하는 순간에 성차는 끝이게요. 네. 선차는 그래도 지금 성큰이 없기 때문에 저 발업 찔러시 굉장히 무서울 수 있거든요. 오, 자, 예. 소급도 됐고요. 어, 이제 근래 콜론 상태입니다. 자, 한 방이. 야, 이러면 이것도 네. 사실 보면 1경기하고 컨셉이 유사한 거거든요. 뮤탈을 찍은 것 같긴 한데 병동이 나와만 주면 어떻게 네.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어쨌든 막아내기만 네. 하면 이건 뭐 적어도 좋은 거니까요. 그럼요. 아, 질러 계속 옵니다. 자, 맞으면서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 의도를 캐치하는 것도 조금 늦어요. 네. 김재추 선수도. 왜냐면 스콜지로 상대 의도 봤으면 바로바로 지금 성큰을 네. 좀 지어주던가 하면서 데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3게이트에서 질럿들 계속 찍어서 계속 보내야 됩니다. 네. 네, 어쨌건 뮤탈리스크로 질럿들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네, 질럿으로 시간 계속 벌 수 있는 데다가 템플러트를 네. 타거든요. 네, 질럿이 이렇게 아깝지가 않은 게 네, 드론들은 지금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질럿이 이렇게 희생을 해주는 덕분에 예, 프로토스는 아무런 그 이 뮤탈리스크가 이렇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토스는 자원 그 진짜 뭐 아무 그냥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커세요 눌러줘야죠 지금 이럴 때. 자 그러면 아무튼 그래도 수비는 끝났습니다. 병독들은 잔뜩 뽑아놨거든. 그 전에 해철이 많이 네. 늘려놔서요. 네, 뭐 질러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예. 커세어는 하나만 있어도 아 묶이네요. 지금요. 뮤탈 수비하는 거 보면 지금 이 분위기는 손찬호 선수가 결국 수싸움에서 예, 상대와의 어떤 그 순간 반응 속도에 의해서 좀 더 집중력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김재추 선수보다. 이거는 지금 이 분위기라면 이 이후에 뮤탈리스크가 본진이나 안마닥 쪽 오더라도 데뷔가 돼 있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갔어도 모르는데 이제 캐논에 네. 아칸 다 있잖아요. 저글링만 빼주고 뮤탈리스크는 일단 가는 게 맞는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좀 들고요. 아. 거기에다가 지금 만약에 발빠르게 움직였다면은 사이닝 스톰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결국 2단계에서 질럿에 의해서 휘둘렸기 때문에 김재추 선수는 앞선 경기처럼 자연스럽게 그 히달리스크 전환이 힘듭니다. 네. 야, 곧 내기. 어, 이러면은 질럿 그 한 부대 가량만 손찬호 선수가 앞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말이죠. 예, 뮤탈리스크가 빈집 치는 거 무시하고 예, 질럿 한 부대 아콘 내기. 예, 골격 앞으로죠, 그냥. 예, 4콘 그 힘 도움 받는 힘으로 해 갖고 질럿 한 부대로 러시 가면은 이거 막기 어렵습니다. 네. 경력은 원래 뮤탈 저글링이에요. 원래 수순대로라면 안정적으로 히드라리스크가 나와줘 네. 있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좀 다시 한번 그렇죠. 휘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히드라가 마지막에 나왔고도 몇 개 없어요. 예, 여태까지 드론이 너무 일을 못했어요. 예. 자, 히드라 몇 개까지 모을 수 있을지 네. 악한 상성상 안전 병력들이 많습니다. 사이닝 스톰도 필요 없습니다. 성큰도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와 이거 꽤 아픈데요. 아콘 뒤에서 때려서 거의 다 공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맷집이 되어줄 수 있는 질럿이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후속차가 옵니다. 후속차가 와요. 그래도 뒤쪽 변요 좀. 아, 저 질럿까지 오면 네. 포메이션을 네. 갖출 수도 있거든요. 질럿이 한 부대쯤만 되면 이건 정말 무서워요. 네. 사이닉 스톰이 가능한 하이테플러를 보유해서 같이 싸우는 건 나쁘지 않을 텐데 지금 네, 굳이 무리하는 것보다는 이 아코는 다 잃게 되면 추가적으로 나는 하이템플러가 이 뮤탈리스크 위에서 잃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손찬호 선수가 게이트웨이도 더 늘려버리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소모전 하면은 토스가 현재 좋죠. 그래도, 예, 그래도 지금 하이템플러 싸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럼 또 아칸 다 죽으면. 야, 그런데 뮤탈 정리하고 또 갑니다. 계속 여기서 공방전. 네, 그래서 지금 예, 이 지역에서의 자원 채취가 꽤나 지금 김재추 선수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찬호 선수는 무리수를 둬서 계속 파상 공세를 펼치기보다는 예, 하이템플러 보유해서 안정적으로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히드라리스크 체제로 갔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나온 그 템플러들 바로 합체하지 않는 거 보니까 예, 곧 있으면은 아 그래도 예, 어? 예, 저 아콘이 있는 게 좀 굉장히 좀 미탈리스크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드래곤 사업을 이제 누른 예, 모양인데 야 저거 예. 아 스톰 준비됐네요. 아 이러면 와 아, 도망갔다 또 우하고 나오는 거죠. 이러면은 저그가 좀 좌절감이 느껴질 만한 상황이 됐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고 예 저럼 이 지금 예. 한 부대 가까이 되면 바로 찔러도 되게 예. 무섭습니다. 지금 이럴 때 예. 뮤탈리스크 기동대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 뮤탈리스크가 좀 살아있어서 이럴 때 하이템플러를
1점 차례 순간순간 점사로 녹여줘야 이 히드라리스크가 무서울 게 없는 거거든요. 홍진이들하면 이거 밥이 아주 그냥 큰 거거든요. 네, 김재춘 선수가 보기보다 좀 많이 가난합니다. 네, 꽤 가난해가지고 2단계에서 만약에 센터를 프로토스가 점령하고 하나의 멀티를 손쉽게 가져간다 이러면 프로토스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크게 한번 붙습니까? 그게, 지금 서로 여기 단순 조합이거든요. 예, 뮤탄스크 한 7, 8기 정도 템플러 이렇게 점사로 잡아줄 수 있는 그 병력이 지금 없으면 지금 저 정도의 하이템플러면 이 싸움 저가 못 이겨요. 전지스톱 나와요. 절대 뜯기 꽂힙니다. 온리 히드라로는 템플러 숫자 많으면 근데 그 마나가 얼마 없었던 모양이죠. 예. 네, 근데 이 정도로 밀고 당기기만 해주면서 뭐 한식 쪽이든 추가 확장 기지가 성공하게 되면 네, 프로토스 의도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히드라가 또 이렇게 싸우는 건 히드라 리스크만으로 싸우는 건 저수가 월등히 부유하거나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는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이 붙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식 쪽 준비 이게 그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 저우가 온리 히드라로 이기는 게 참 어려운 만큼 정말 그 같은 실력 가진 친구하고 이제 배틀넷 같은 데 놀더라도 온리 히드라로 토스한테 만약 이기면 진짜 기분이 찢어지게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 정도로 히드라만 가지고 특히나 템플러까지 확보한 프로토스 이기는 건 거의 어려워요. 기분 좋다는 건 이제 하이 템플러 사이니스톱 맘껏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결국 12시 쪽에 추가 확장 모르고 있고 돌아가고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지금 손찬호 선수 쪽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를 봤습니다. 보면 또 뮤탈과 히드라가 전부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뮤탈리스크는 살짝 좀 숨겨뒀다가 히드라로 공격을 하는 척 마는 척 하는 척 마는 척 이러면서 어떤 이 기동성 떨어지는 프로토스 유닛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속도 느린 템플러들이 약간 뒤쪽에 처지게 되거든요. 그걸 뮤탈리스로 속아줘야 돼요. 먼저 멀티 지역을 알아도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구수를 보시더라도 저그가 미세하게 앞서도 서로 대등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프로토스가 오히려 지금 좋고요. 그래서 한지 노출되자마자 수비하러 갔다가 다시 원을 그리고 바텀도 속아주고 있어요. 손찬웅 선수도 지금 저 추가 확장 기지가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할 때 불러 사이리스톱을 자 몇 기나 여기서 너무 대놓고 당기는 거지만 템플러는 다 잡았거든요. 히드라 가야죠. 다 잡아봐야 지금 다시 뒤로 패서 추가 하이템플러 있으면 되거든요 또. 아니 그래도 아까 전에 템플러가 4개 있었던 상황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김태춘은 싸울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올라갑니다. 지상병력이 워낙 손찬호 선수도 많아서 안담할 수가 없거든요. 하이템플러 없을 때 안담하면 언제 싸우겠어요? 그런 생각인가보다 김태춘이요. 놔두면 뭐 히드라 리스크 한 분에 늘어나봤자 하이템플러 둘만 늘어나도 싸워도 싸운 게 아닙니다. 하이템플러 그거 다 잡겠다고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뮤탈리스크를 문제는 하이템플러에 완벽히 의존하고 있는 프로토스 구성이 아니라 지상병력 힘이 있거든요. 바템에 옵저보다 두 기를 동반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멀티 안정적으로 돌아가죠.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발판 자체를 마련했습니다 프로토스가. 공이업도 매우 크고요 지금 현재. 근데 김재춘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칼을 뽑아들 법 했던 게 지금 상황에서 그럼 싸움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또 템플러 생기면 도루묵이거든요. 뮤탈을 그 많은 뮤탈을 그냥 다 줬는데요. 하이템플러 몇 개 잡겠다고. 경기 자체는 꼬이고 있습니다. 사실 러커도 몇 개라도 필요하고 그 몇 개 러커라도 저그 멀티 견제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흔들어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병력 모으는데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템플러 지금 많아 기회 있거든요. 진짜 많았을 때 한번 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 정도에서 끝내질 않겠는데 다템도 계속 추가되면 죽이고요. 김재춘 선수 김창현 선수 상대로 그 저력과 테란전을 극복하는가 했더니 프로토스에 이렇게 떡하고 막힐 줄이야. 그것도 참 그 저그가 공식전적 5대0으로 앞서고 있었던 왕의 귀환에서 프로토스 최초의 저그전 승리를 손찬호 선수에게 내주면서 말이죠. 이건 거의 손찬호 선수가 한 70-80% 정도는 거의 뭐 승리를 잡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앞마당 수비 라인 아주 복잡하니까 여기만 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점도 이제 더 많이 먹는데요. 김재춘 선수 이번 경기는 그 발업질러 눈물 흘린 게 컸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무난하게 가서 괜찮았죠. 거기 휘두른 게 사실 경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뭐 1경기야 36강 그 이 김창희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떤 피로가 좀 덜 풀려서 예,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그랬다고 칠 수 있겠습니다만 토스가 오히려 앞서 있었던 메두사맵에서 좋은 경기를 참 했는데 말이죠. 아 왕의 기한에서 네, 여기 하이템플로 그냥 한 끼 갖다 놨으면 네. 진작에 좋았지 않습니까? 안 받아도 될 피해인데 말이죠. 경기보다도 상관없죠. 그렇죠. 경기의 어떤 그 승패에는 큰 영향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좀 하이템플로 한 개 갖다 놨으면 좀 좋았을 텐데요. 그럼요. 아, 경력이 빠졌네 한 열 몇 기가. 그럼 안 받은 나 그냥 치를래 수비 안 하고 이렇게 손처럼 생각하는 듯 안 맞은 쪽으로 병력 직결시키죠. 네, 손찬호 선수도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있었을 텐데요. 이 프로토스가 강성인 이 시기에 손찬호 선수 자신의 이름 예전 4강 때처럼 말이죠. 아, 이번 바투스타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6명이라 꼽히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갔어 손찬호이. 어쨌거나 네, 손찬호 선수 네, 저그전이 약점이다. 네, 저그전만 극복하면 이런 소리를 갖다가 진짜 듣기 싫을 정도로 귀에다가 달고 막 이 살아왔을 것 같은데 어쨌건 예, 프로토스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저그인 김재춘 선수를 꺾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당당하게 16강 리거로서 16강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김재춘 거의 진지 너무 아, 힘들었었나 보네요. 지금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쉽습니다. 아 오늘 1차전 김창희 선수의 대결. 아 그리고 뭐 그 손창희 선수가 필요할 때 과감하게 팍팍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힘뺐어요.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찔러내면서 저그를 흔드는 플레이 바람찔러식 일품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손찬호 선수 네. 아 저희가 좀 약간 잘못 봤는데 그 제가 통보한 손찬호 선수가 먼저 지금 화면상 지진을 멈췄다고 그러네요. 자, 그, 근데 요건 이제 그 확인 중입니다. 그래서 화면상 이제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 그럴 리는 없는 거거든요. 거의 민 상황이었고 변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경기 승리선언, 패배선언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화면상 손찬호 선수가 먼저 지지를 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판이요. 네, 네. 뭐 경기는 어쨌거나 뭐 손찬호 선수가 거의 잡은 분위기였고 사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어쨌거나 김재춘 선수가 경기에서 나가긴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이 그 화면을 그 다시 좀 그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다 하고 있는 것을 들리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경기는 손찬호 선수가 와 그냥 신나게 안무나 밀면서 상대로부터 지지를 받고 이제 네. 뭐 우승 소감 진출 소감 그 얘기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그 뭐 배틀넷에서 이제 유저들끼리 경기를 하다가도 이기고 있는 선수가 지지를 치면 이건 정말 비매너거든요. 예, 이기고 있는 선수가 지지 치면 이거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경기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가 지지쳤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예, 어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뭐 손찬호 선수의 실수였고 만약에 배틀넷이었으면 그냥 그 매너 평상시 매너 좋은 사람도 상대가 먼저 지지 이러면 디스 걸죠. 그래서 아니 이거 이제 그 일반적인 그 그냥 예 일반적인 그 얘기고 아, 아마추어 예, 얘기죠. 예, 아마추어. 예, 근데 예, 그냥 저 좀 아무튼 아마추어도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근데 지금 당연히 저희도 아 오늘 끝나고 이제 엔딩 준비하고 뭐 이러 이제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지를 누가 먼저 쳤느냐. 그래서 손찬호 선수가 먼저 많이 쳤다면 아니면 뭐 저희가 잘못 본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의 규정이 정확히 그 네, 어떻게 먼저 지지를 친 선수가 그냥 그 패배를 선언 인정하는 거건데 그렇죠. 이기는 네. 선수가 지지를 쳤다면 규정에 어긋나는 거죠. 네, 그건 네 이기고 저 이기고 저주기도 아니고요. 하여튼 예 지금은 그래서 심판이 선수들과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여진 장면, 팬들도 함께 보신 장면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 뭐 만약의 경우에 손찬홍 선수가 좀 착각을 한 나머지 저 김재춘 선수가 지지를 쳤나 보다 싶어가지고 먼저 지지를 쳤는데 따라서 손찬홍 선수 패배 뭐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이건 막 한 해 사건 사고에 달 정도의 엄청난 그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지 이것은 내가 경기를 먼저 치는 지지는요. 그렇죠. 뭐 굳게 맺다는 건데. 네. 경기를 해서 내가 패배를 인정한다. 이렇게 그 본인이 딱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좀 약간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가능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뭔가 그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게 있으니까 좀 심판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자, 방송으로 나간 모습이라도 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심판이 하면서 그 공식적인 얘기를 지금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모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상황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자, 심판이 한 그 1분 정도 시간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저희도 그냥 의뢰 뭐 지지 나왔으니까 뭐 아이디어 체크 안 하고 그냥 그 패전이 뚜렷한 김재춘 선수가 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희가 그 장면을 다시 지금 리플레이가 아니라 재방송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는요. 그래서 심판이 양쪽에다 묻고 또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잠시 지금 그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심판에 또 공식적인 판단이 나오면은 이제 심판 가능하면 심판 쪽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찬호 선수가 거의 다 보신 것처럼 경기는 뭐 누가 유리하다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손찬호 선수가 승리를 쥐지 선언만을 상대편에게 받으면 되는 그 때까지 왔었는데 그때 순서가 좀 약간 그 뒤집혀서 뭐 지금 최종적으로 손찬홍 승 16강 진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협회 공식 그 매치인 바투 스타리그 공인 심판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심판의 판단을 듣고 뭐 진출 선언이라든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료 화면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좀 르카프 100호잖아요. 100호 네. 파이트죠? 네, 손찬호 선수가 친 게 맞는데 손찬호 선수가 좀 게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상대가 뭐 쳤던 것으로 좀 생각을 했거나 그 앞에 먼저 지지가 남았으면 모르는데 그 조금만 보여줘 그 앞에 아무 상황이 없었단 얘기예요. 네. 게 뭐 의도적으로 진짜 뭐 이렇게 이 뭐 배틀넷 등에서 뭐 나가라 이제 뭐 이런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거의 뭐 확신을 합니다만 막 좀 흥분된 이런 그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예, 뭐 상대가 네. 아 조금 더 이제 뒤로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저 뭐 김재춘 선수가 지지를 치고 나서 답례로 지지를 친 게 아니라 손찬호 선수가 지지를 네. 쳤네요, 먼저.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채팅 메시지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지를 제외하고는 아니면 뭐 PPP라든가 그 전에 김재춘 선수의 어떤 그 의사 표현은 없었고 손찬호 선수 얘기만 나왔는데 이제 심판이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결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봐서 아는데 경기는 손찬호 선수가 이겼습니다. 사실상 이겼어요. 패배 선언만 그 남겨진 상황에서 손찬호 선수가 먼저 지지를 쳤기 때문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그렇죠. 왜냐하면 승복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죠. 상대가 뭐라고 했길래 승복을 한다는 건지 이제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뭐 네트워크 사정이라든가 그런 게 또 있었는지 보여진 건 보여진 내용만으로 본다면 손찬호 선수, 김재춘 선수는 어떤 의사 표현이 없었고 손찬호 선수가 지지를 친 것만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은 다른 얘기가 뭐 어떤 다른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분과 좀 그 아는 정보의 양이 똑같습니다. 자, 가장 많은 그 상황 판단이 된 그 심판이 지금 무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되는 대로 심판을 통해서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전부였는지 아니면 그 외에 또 그 뒷단에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지. 자, 심판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까? 네. 자, 심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깁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e스포츠협회 공의심판 오영진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경기 도중 손찬웅 선수가 조작 실수로 지지를 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심판은 현 규정상 지지 입력 후 경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부분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 흐름으로 볼 때 손찬웅 선수의 우세함을 확인하였고 이후 김재춘 선수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손찬웅 선수의 조작 실수로 인하여 이 점은 주의 징계를 내린 후 손찬웅 선수의 승리로 선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회 그 오영균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 내용대로 갑니다. 물론 중간에 손찬웅 선수의 조작이 어떤 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패배 김태춘 선수 패배를 인정했고 단순 어떤 조작의 실수다 해서 주의 조치를 내린 다음에 경기는 경기 내용대로 일단은 그 경기 결과 손찬웅 승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거나 규정은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재춘 선수가 강하게 주장을 했더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건 김재춘 선수가 좋은 매너로 하여튼 손찬웅 선수가 김재춘 선수에게 뭔가 좀 보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굉장히 좋은 김재춘 선수의 매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네. 네 팬들의 박수도 네. 손찬웅 선수의 어떤 그 입력 실수 더하기 김재춘 선수의 패배 인정. 예. 자, 이것들이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패배가 손찬웅 승, 김재춘 패. 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냥 뭐 의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해프닝으로 단순 실수였어요. 예. 예. 김재춘 선수 뭐 비록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보여줬던 테란전에 대한 가능성. 뭐 저그 플레이어들에게 좀 이재동 선수도 보여줬습니다만은 기감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바투스타리그 36강 시조 경기는 손찬웅 선수의 승리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앞선 그 약간 해프닝은 심판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손찬웅 선수의 입력 오류 그리고 실수, 김재춘 선수의 패배 인정.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주의 조치가 끝났고 예, 예. 경기 내용대로 갔습니다. 예, 김재춘 선수가 뭐 병력도 완전히 다 죽었고 예, 뭐 두 군데의 멀티가 완전히 제압을 당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면은 상대가 지지를 쳤겠거니 하거든요. 예, 지지를 친 걸로.